네, 자, 어제 국민의힘 상황 보면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해체하고 새 출발을 선언하고서 이제 선거대책본부서의 인선 이걸 내놓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또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이 자리는 이준석 당대표 사실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는데 밤늦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팀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임 공보 특보 단장이죠. 김경진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제가 직함을 어떻게 지금 불러야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예.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지금 네. 이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책본부장으로는 원희룡 의원을 이제 그대로 다시 임명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지금 권영세 예. 의원을 사무총장 이제 겸임해서 어제 임명이 됐었고요. 네. 이제 직능본부를 별도로 두겠다고 해서 이제 아마 3본부 체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약간 이게 총괄본부장 체제에서 벗어난 공보단 소속으로 있었는데 예. 일단 선대위가 해체가 됐으니까 제 직함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누군가는 공보 역할을 뭐 어쨌든 잠정적으로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예. 일단은 그냥 뭐 하지 말란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다. 지금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어제 참긴 하루였죠. 아침부터 일참 많았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포옹으로 마무리됐는데, 이거 사실, 김 단장께서도 이거 이렇게 되리라 예상 못 하셨죠?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야, 밤에 이게, 그것도 늦게 드라마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예. 직접 어제 네. 저녁에 제가 1시 넘어서 이렇게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요. 예. 아, 정말로 하루가 그냥 한 달인지 1년인지를 모르겠어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이제 처음 체감해본 시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났다. 굉장히 잘된 일이다.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아침부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조국 사태 옹호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범해온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대의 과제고 어떻게 보면 지상 목표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정권 교체에 그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아마 이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보면. 근데 어제 저녁 8시쯤 드라마를 보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금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세 번째 가출하면 당대표 사퇴하겠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시던 그 방에 자기가 락구락구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숙식을 하면서 이 윤석열 후보 대선을 돕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이런 말처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지금 꽃이 피어가는 이렇게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표를 품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그만큼 값지고, 승리로 갈수 있는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굉장히 잠이 안 오고 또 아침부터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의총 현장이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당수의 의원들께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거의 초안까지 만들었고요. 그, 뭐, 이제 의총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이제 뭐 저도 전언으로 들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대표에 대한 강한 성토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윤석 대표 그래도 마지막 최소한 본인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사퇴 결의안 하자라는
이런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듣자고 이제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 의총 끝장 토론 하자라고 얘기해서 또 사태가 좀 험악해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공개는 아니고 본인의 이제 이 모두 발언을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됐고 마지막 오후 한 5시쯤부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소회를 한 30분 이상 아마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분노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7시 4, 50분쯤 후보가 가서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권영세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 옆방에서 아마 숙의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정리가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에서 그냥 먹고 숙식하면서 후보 선거를 돕겠다. 그리고 한 번만 더집 나가면 이제 대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후보는 어쨌든 우리가 뽑은 후보고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자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선거 승리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는 오해했던 여부는 오해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후보인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게다 봉합이 되고 포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게다 포용되고 봉합됐다 말씀하셨는데 뭐 다시 또 이렇게 무슨 뭐 대드라마 쓰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 없어야죠. 그리고 대표께서도 본인 입으로 이게 세 번째 집 나가면은 이제 내가 대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이게 그 의원들 어제 그제 재선 의원들이나 또 다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표께서도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마음의 어떤 자세를 잘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어제 뭐 원팀 선언하고 했으니까 그럼 선대위로 뭐 복귀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대위가 선거 이제 대책본부죠, 이제는 영어가요. 이제 선대위도 아니고 이제 본부로 됐고 이제 슬림하고 굉장히 가벼운 지금 선대위 구조로 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선대위의 총괄 본부장은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맡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직함을 지난번처럼 무슨 맡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대표 자격에서 지금 당사에서 수칙을 하시면서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몰입을 하겠다, 몰두를 하겠다 이런 거지. 지난번처럼 아마 무슨 총괄 홍보본부 자체도 아마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대위의 구체적인 직함을 가지고 복귀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렇게 갈등이 가장 첨예화된 거가 사실 이 선대본부 윤석열 후보의 인선 아니었지 않습니까? 권영세 의원 사무총장 선임 그다음에 본부장으로 그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임명하는 거. 그럼 이건 당연히 이제 뭐 유효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갈등 봉합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당헌 당규상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 결정권을 가지니까 어제 이제 일단 알려지기로는 권영세 그다음에 이철규 두 분에 대해서 인선안을 상정하는 것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랬었죠. 예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상정하는 걸로 해서 이제 임명하는 걸로 결정은 이미 났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전혀 뭐 어떤 당헌 당규상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이제 문제는 권영세 그다음에 이철규 두 분이 얼마만큼 또 이렇게 선대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느냐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잘 해주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요, 뭐 연습 문제라고 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또 사실 뭐 잘못됐다고 본인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표현은 그렇다 치고요. 그 안에서 제시됐던 세 가지 과제. 네. 그 중에 하나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출근길에 그 여의도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90도로 절하고 하는 거를 하긴 하셨는데 네. 나머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쨌든 계속해서 해봄직한 그렇죠. 근데 이게 젠더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기존에 선대위의 양성평등 특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의 역할을 뭐 이게 명칭을 무슨 젠더 특별위원회로 변경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기기 활동을 하고 있었 이제 존재하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게임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뭐 당의 적절한 위원을 통해서 해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산업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외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 게임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돈이 그 몇천억 대거든요, 보면. 거의 조단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 산업으로 봐서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반대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제분들을 둔, 특히 남자아이 자제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 게임하는 거 보고 속 터지거든요, 보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들의 우려, 걱정, 이제 이런 두 가지 이게 중층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정치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항상 고민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뭐 대표가 어떻게 보면 논제를 제시했으니까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 현장에 후보께서 직접 한번 이렇게 임하는 거, 특히 이준석 대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손님으로 타서 같이 어떤 삶의 현장을 다니는 거, 그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당내 경선할 때도 후보께서 택배라든지 배달 현장에서 한 이틀 정도 봉사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보면. 대통령 후보는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의 어떤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 제시는 참 좋았다. 그리고 아마 후보께서 아마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울산 그때 회동할 때도 윤석열 후보께서 하란 대로 다 하겠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좀 주제를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토론이요, 토론. 사실 윤 후보는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토론 못한다.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태도를 바꿨습니다. 토론 준비까지 지시했다고 하고요. 언제쯤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와 맞대면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1월 7일이니까요. 대략 한 1월 15일 중순쯤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참모로서 여러 방송에 나가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뭐 법정 토론 말고도 우리 후보께서 토론 여러 번 하실 것이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일관되게 정해진 입장이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 참모진들이 조금 이렇게 미스를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후보께서 이게 이제 뭐랄까 대장동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진언을 일부에서 드리기도 했고, 그게 조금 표현이 잘못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저희들 잘못이 조금 누적이 돼 있는데, 어쨌든 토론은 아마 1월 한 15일 뭐 2여간부터 뭐 여러 차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뒤부터는 토론 현장에 자주 나오실 것 같다. 그러면 원래 법정 토론 횟수는 그러니까 2월 세 번이죠. 중순에 후보 등록 이후에 세 번인데요. 네. 그럼 뭐 1월 중순부터니까 한 예, 달쯤이면 한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최소 기본으로 하겠죠. 뭐 서너 번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내홍 때문에요. 지지율 이게 사실 하락 추세
이걸 이제 반등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내용 겪는 동안에 뭐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앞서 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뭐 원팀 행보도 지금 보여줬었고. 어떻게 이거 만회할 근데 수 사실은 있겠습니까? 저희도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의 내용 때문에 이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 정부 운영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행정 수요를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해서 정밀한 개개인 맞춤형 핀셋 행정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디지털 정보 관련된 부분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젠가 그젠가 그 바쁜 와중에도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 공급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공약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일관된 공약인데 상대방인 지금 이재명 후보 쪽 공약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후보께서 주택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니까 주택 시장에 이게 부동산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이게 이 주택 양도와 관련된 매매와 관련된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감면하고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 주택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한 3개월 전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니들 부자 감세 아니냐,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불과 한 열흘 전쯤에 이재명 후보가 저희랑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저희 탈원전 이게 번복하고 원전 생태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 얼마 전에 뭐 탈원전은 아닌데 감원전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감원전으로 저희 소상 공인 50조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 금방 따라왔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일관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저희 정책을 뒤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했던 정책이 이제 저희 참모진이나 지금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데 밖으로 이게 국민들 귀에 쏙쏙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이 홍보 캐리어 역할이 좀 정치상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이거 앞으로 여러 차례 할수록 네. 뭐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의 진가가 빛이 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의 나락으로 이끌어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의 문제점, 그리고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상대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마 토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좀, 인터뷰 좀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요. 안철수 후보요, 국민의당 후보. 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지율 오르고 있고요. 단일화 이슈가 앞으로 더 자주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슈가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제 이제 당내 내용이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급격하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뭐, 단일화를 뭐, 논의할 시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소구를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각자 열심히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선거운동의 형태로 각자 뛰는 게 바람직하지, 굳이 지금 이 순간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상임 공보 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